처치했습니다. 에이, 뭐 깨끗하게 깔끔하게 처치는 하지 못했는데, 아 그래도 지금 여기서 하세요. 아, 아래쪽에. 짧은 것들도 이렇게 많이 올라왔죠? 여기 보면은 취나물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죠? 이렇게 취나물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네이버 카페 개설을 했는데 지금 뭐 570분 정도가 가입을 해서 많은 분들이 활동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네이버 카페 같은 경우에는 또 산행하시는 분들이 나물이나 두릅, 약초 이런 것들 직접 채취를 해서 판매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약초나 이런 거 구매하실 분들은 카페에 가입하시면은 여러분들한테 또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아, 카페 이름은 네이버 카페고요. 산산능이 약초산행. 카페명이 산산능이 약초산행으로 검색하시면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네요. 여기를 보면은 지금 드럽이 보이고 있네요. 드럽이 이렇게 있습니다. 좋습니다. 요거는 나무가 너무 어리네요. 두 개가 피어 있는데 나무가 너무 어려서 그냥 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찾아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바로 옆에도 여기도 이렇게 크게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왔죠. 지금 여기는 거의 능선 쪽이고요. 능선 쪽에 올라오면은 드럽이 여기 많이 피는 게 많이 있는데 능선 쪽에 올라오면은 이렇게 드럽이 많이 자라 있어요.
여기도 보면은 많이 살아있죠. 이렇게 이것도 좋습니다. 하나가 더 있네요. 이것도 좋네요. 주변을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여기도 하나 있고요. 지금 저 아래쪽을 보면 아래쪽에도 또 하나가 있습니다. 주변을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저쪽으로도 보이는데 꼼꼼하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가 있고요. 여기 지금 뭐 시간이 꽤 됐는데 벌써 오후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좀 더 돌아보고 다른 곳을 다른 곳을 이동해서 다른 곳 상태는 또 어떤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여기는 뭐 다음 주 월요일 정도면 본격적으로 산행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곳 이동하면서 더 찾아보겠습니다. 여기도 좋습니다. 지금 뭐 이제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이렇게 작은 나무도 벌써 이만큼씩 올라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졸업산행은 본격적으로 다니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 되면은 채취하도 해도 됩니다. 여기도 하나 있고요. 오늘 생각으로 정말 트러블 많이 만나네요. 그렇지. 여기도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그렇지. 두릅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뭐 초장에 데쳐서도 먹지만 짜나치를 또 두릅 짜나치를 많이 담궈서 많이 드시죠. 저 아래쪽에 보면은 아래쪽에도 두릅이 좀 올라와 있네요. 두릅 짜나치 또 엄나무순 뭐 짜나치 이런 것들도 많이 담으시는데 나중에 지금 올라오는 것들은 그냥 먹어도 되고요. 나중에 조금 센 것들 있죠. 크게 센 것들은 또 여러분들이 두릅장아찌를 담아서 드시면 좋습니다. 좋습니다.
정도면은 딱 먹기 좋은 사이즈예요. 주변 또 찾아보겠습니다. 아, 여기도 보면은, 아, 여기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크게 올라 있죠? 이것도 하나만 채취를 하고 다른 곳을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이건 많이 자랐네요. 조금 있으면 세겠습니다. 요거는 뭐 같은 데 있어도 요거는 총알이고, 지금 여기 보시면, 피어있는 게 있죠? 이렇게 피어있는 게 또 있습니다. 지금 요 아래도, 여기도 이렇게 예쁘게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요 옆에도 두 개가 있는데, 요거는 상태가 좀 그런데 너무 작네요. 요것도 좀 작아서 두고 또 다른 곳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와! 그렇지! 그렇지! 하소! 우와! 아, 제가 그 하소가 여기 이렇게 있네요. 시방이 달려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오시면은, 이렇게 시방이 달려있죠? 정말 이게 하소 시방입니다. 네, 지금 하소가 요 아래쪽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소 시방을 보시면은, 박쥐가리하고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시는데, 하소 시방은, 이게 좁아요. 넓이가 좁으면서 이렇게 길쭉하게 좁으면서 길쭉하게 내려와 있고요. 박쥐가리는 이게 엄청 넓죠. 이렇게 넓게 되어 있습니다. 박쥐가리 시방은 여기가 이렇게 넓게 되어 있고요. 하소 시방은 이렇게 좁게 해서 이렇게 내려와 있고요. 요 시방을 보면은 여러분들도 금방 아실 겁니다. 네, 하소가 여기 아래쪽에 싹대가 내려갔는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천천히 채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깊이 또 들어가 있으려나 모르겠네.
아래쪽에 돌 때문에 하수가 제대로 자라지 못한 것 같아요. 돌이 좀 많이 있는데 토질이 안 좋네요. 뿌리 하나가 여기까지 나와 있네요. 좋습니다. 뭐 깨끗하게 깔끔하게 채취는 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채취를 했네요. 지금 여기서 하세요. 아래쪽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도 뭐 요즘 화석 만나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도 놓고서 주변을 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두릅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가 좀 크네요. 아주 좋네요.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채취를 하고 이거는 벌써 많이 컸네요. 이거는 두고 이 아래 거를 채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동하면서 뭐 찾아볼 거지만, 두릅은 이제 산행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산행을 하면은 많이 여러분들 구강자리 가시면 많이 채취하실 것 같아요. 엄청 큰 게 나와 있습니다. 좋습니다. 두릅이 이렇게 좋아요. 지금 계속 카페에서 알림 소리가 들리고 있는데 아마 카페에서 대화들 하고 계시나 봐요. 네,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크게 올라 있네요. 조금 있으면 셉니다. 이런 거는 두릅에 묻혀야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위에도 크게 올라와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잘해요. 이건 벌써 다 폈네요. 담고서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도 크게 올라와 있죠. 좋습니다. 좋다. 정말 싱싱하네요.
아유, 여긴 바짝 잡혔네. 아유, 바짝 살려고 막 그러네. 아유. 아유. 아유, 벌써 이렇게 크게 자라있네요. 딱 좋은 사이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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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여기에, 아, 있고요. 아, 요 아래도 또 있죠? 아, 이쪽으로도 드롭이 많이 보이네. 와, 그렇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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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우와, 크다. 아, 드롭 진짜 좋네. 아, 아, 진짜 좋습니다. 우와. 아, 볼까요? 아, 이거, 중간에가, 아, 진짜, 폼 안 나게, 이게 뭐야. 아, 진짜. 아, 여기도 보면은, 크게 있죠. 아, 그렇지. 그렇지. 자, 한번 땡겨볼까? 으쌰, 으쌰. 다고. 그렇지. 아, 여기도 크네. 아, 좋다. 좋습니다. 아. 아, 이것도 조금 작지만은 아, 굵어서, 아, 또 하나 채취했습니다. 아, 되게. 아, 여기도 있고요. 아, 저 건너편으로도 드롭이 좀 보이네요. 정말 크게 아, 기대도 안 하고 왔는데 오늘 정말 드롭을 많이 만나는 것 같아요. 아, 기대를 안 하고 왔기 때문에 많이 만나는 건 거의 아닐까 생각합니다. 와, 하나가 있네요. 기대했던 것보다 많이 만나는 것 같습니다. 또 담고 이동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 좋아요.
풍경. 우와, 그렇지. 그렇지. 아, 이쁘다. 아. 우와. 그렇지. 아. 아, 여기 많이 있네요. 이런 곳에 오면은 한 군데에서 또 많이 채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요 위쪽에도 있고, 이것도 하나 채취를 해야 되고. 요거는 그냥 두고, 여기 아래 거. 요거는 괜찮네요. 좋습니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삼은 뭐 가을까지도 계속 이어지는 산행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산행이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트럭이 하나 보이네요. 좋네요. 계속 이동하면서 찾아보고요. 능선까지 올라갔다가 천천히 하산하면서 찾아보고 그리고 오늘 산행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벌써 많이 자랐네요. 자, 특이 A급. 아, 진짜 좋으네요. 이것도. 아, 너무나 좋습니다. 이 옆에도 하나가 있는데.
좋죠. 아, 좋은 게 하나가 있죠. 아, 너무나 좋습니다. 아, 싱싱하고 너무나 좋아요. 계속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 여기 능선 쪽에 올라오니까 아, 큰 것들이 많이 또 보이고 있어요. 잘라졌네요. 지금 너무 연하기 때문에 드롭들이 아, 잘 부서집니다. 아, 아. 지금 요 아래도 많이 드롭나무가 많이 보이는데 아, 아직 총알인 게 많아요. 아, 총알인 게 많고 다음 주 정도에 오면은 아마 또 드롭을 많이 채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씻습니다. 지금 여기도 많이 있는데 아직 조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아, 2, 3일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진달의 꽃이 아직도 피어있네요. 아, 아직 뭐, 아, 강원도 쪽은 아직, 아, 이렇게 진달의 꽃도 많이 피어있습니다. 아, 진달. 뭐, 두릅하고 화초, 그리고 또 더덕, 뭐, 고사리. 또 취나물 아, 이렇게 만났는데 그 외에 뭐 많은 나물들이 아, 지금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강원도 쪽도 아, 여러분들 아, 강원도 산에 다음 주부터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 정말 아, 지금 이제 한창 시작이네요. 우선 양지 쪽을 먼저 아, 햇빛이 많이 들어오는 쪽을 먼저 산행을 하신 다음에 아, 그 다음에 응갈 쪽은 아, 좀 더 있다가 선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하루 동안 또 열심히 산행을 했고요. 어, 산행하면서 정말 좋은 것들 많이 만났습니다.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이번 주 좀 쉬고 쉬느라 일도 안 하고 좀 며칠 쉬었습니다. 집에서 누워서 쉬었고요. 그래서 사냥을 못했는데 이제 또 강원도 쪽도 본격적인 산행이 시작됐기 때문에 앞으로 또 산행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영상 만들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약초 구매하실 분들은 네이버 카페 산삼능이 약초 산행으로 검색하신 다음에 가입하시면은 카페에서 또 산행하는 분들이 판매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부탁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시는 것들 많이 구매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주에 또 산행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열심히 산행을 했고요. 앞으로 또 산행하면서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알림까지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산행하면서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